네, 기독교 연합 기관들이 이제 각 교단들이 가을이 되면 교단 총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이제 그 교단의 어떤 예산 결산도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사안을 거기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기독교 공회, 이 총회가 열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의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가장 크게 부흥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심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또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런 부흥하는 교회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교회에 예기치 못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이 구원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만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면 여드레 만에 이제 남자아이의 꼬치를 가서 포경수술하는 것처럼 그 살을 잘라내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의 표시로서 이 사내 아이들의 몸에 이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이건 유대인들만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이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제 다툼과 또 논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아무리 해도 결론이 안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공동회의라는 걸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 교인총회라는 걸 합니다. 보통 이제 중요한 일은 사역자의 당회 혹은 재직회 이런 데서 하지만은 정말 교회 전체 교인의 총의를 물어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공동회의라는 걸 해서 세례교인 이상은 전부 참석을 해가지고 의사를 듣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도 결론이 안 나니까 이 공동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형제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아무리 논쟁을 해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사도와 장로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가운데도 율법주의자들, 전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그들의 하는 말이 맞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중요한 모든 그런 이제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격렬한 토론과 변론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의장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러나 구원은 율법을 지키거나 할 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하라고, 그러면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거를 편지로 써서 이 바나바와 바울과 그 사람들만 보내면 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유다와 실라를 동행을 시켜서 가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지금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이,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리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만 받으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음으로 행위로서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원죄가 있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또한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되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된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함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거기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기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에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뒤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뭐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변론을 하고 이렇게 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사도들에게 보냈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행위로 착한 일을 함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분을 내가 믿으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자기의 구원자로 자기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그 메인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어요. 근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죄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거듭나게 되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천주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착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착하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이 많으면 야 부러워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결의를 했다겠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여기 5장 11절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구원만 받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꽤 많이 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제자 여기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으니 구원받은 다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잘되는 삶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거기 15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너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이런 것들을 삼가하고 멀리하면은 너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요. 이 축복에 방해가 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멀리해야 돼. 그게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뭐냐?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 그 우상의 제물은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거나 고사나 시제나 이런 걸 지내고 아니면 어떤 신에게 그런 제사 이런 어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음식 있죠. 이거를 여기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그랬죠.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제사 음식 함부로 먹어요. 근데 이걸 너무 영적으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왕립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바벨론의 그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왕립학교 학생들에게 먹어야 될 음식을 지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그 인재들을 키우는 인재 등용무이니까 이 왕립학교가 그래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이런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립학교 학생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때는 돼지고기 못 먹어요. 갈치라든가 장어라든가 이런 거 못 먹어요.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기름지다고 막 거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벨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 앞에 제사한 막 아주 좋은 기름진 그런 음식을 왕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의 제물과 또 율법에 금한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환관장에 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걸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환관장이 말하죠. 너희들이 이걸 안 먹으면은 내 목이 날아가니까 안 된다. 그러면 열흘만 시험해 보시오.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했는데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왕립학교 학생으로 있을 때 그 왕이 지정해 준 왕의 진미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맑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립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이 아주 특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중에 이 학교를 졸업하고 왕 앞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학생들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월등한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상과 몽주를 예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계속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요, 귀신이 틈을 타요. 저는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귀신이 틈을 타게 되면 돼. 그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귀신이 틈을 타면 내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가족의 부부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영혼이 더러워지어, 그래서 영혼도 잘 되지 못하고, 범사도 안 되고, 육신도 병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줘 광야를 갈 때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미인계를 써가지고 남자들을 초청해 거기 갔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그 이쁜 여자들한테 반해가지고 와서 음행을 하고 거기서 제사 음식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제사 음식 먹어가지고 그러게 된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어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상의 제물, 피를 멀리 하라겠죠? 목미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 하라. 피. 자,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 보면 뭐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무슨 피든지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는다고 그랬어요. 자, 14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피를 먹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대.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몰라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식당에 가면 선지국을 주면 안 먹어요. 이걸 이제 제가 98년도에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에는 제가 선지국 잘 먹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선지국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먹지 말아야 될 거 저한테 8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술 먹지 말아라, 담배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피, 선지국 먹지 말아라, 우상의 재물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은 건 피가 안 빠지니까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저한테 지금 여름 돼가지고 지금 뭐한데 개고기 먹지 말아라. 또 제가 순대 엄청 좋아했는데 순대도 먹지 말라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는데 제가 여덟 가지 먹지 말라고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때요 저? 그걸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래서 이제 제가 식당에 가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막 선지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옆으로 밀어놔.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사역자들 같이 가면 우리 안 먹게 가져가시오.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또 그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냥 안 먹고 놔두면 되는데. 예,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절대로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범사가 잘 되면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피를 먹으면은 이 여기 이제 의사 지금 선생님들 계신데 이게 뭐냐면 동물이나 이런 뭔가를 죽이면요 그 피 안에 굉장히 어떤 그 독성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병균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먹으면 우리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절대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몰라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뭐 피를 막 받아서 막 마셨죠. 이게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이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 피를 먹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피를 먹으면 우리 육신이 병들게 되고 범사가 잘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거의 나오죠.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말아라. 왜? 피가 안 빠지니까.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네 가지만 나와있지만 이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려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 여기 보니까 술은 빠졌네 그러면서 가서 막 술을 막 마셔. 그럼 여러분 영혼 잘 되겠죠?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뭐 한 거의 뭐 여자분들까지도 다 담배를 피더래요.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담배를 피면 안 좋은 거로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근데 뭐 제가 보면 유명한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 목사님 담배 되게 많이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인데.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게 뭐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아,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담배를 피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국에서는 담배를 안 핀다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담배를 피우라 그러면 굴뚝을 이 안에도 하나 만들어 놨을 건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좀 그런 농담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담배도 이게 건강에 좋지 못하죠. 지금 보면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피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불쌍합니다. 옛날에는 아무 데서나 피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금연구역이잖아요. 담배 피려면 쫙 구석대기 어디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좀 너무 불쌍해요. 집에서도 아파트 같은 데 담배 못 피고 어떻게 합니까? 막 어떤 사람 창문 열어놓고 고개 이렇게 내미고 하건 아니면 밖으로 나와서 담배 피우고 들어가고. 예,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을 여러분 멀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축복의 장애가 되는 것은 멀리, 축복을 받는 데 있어 정말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제가 볼 때 예수 믿어도 예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한 거.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좀 멀찍이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축복 못 받아요, 여러분. 기왕 예수 믿은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셉이나 다윗이나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축복의 전당인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84편에 보면은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한 사람은 죽게 나와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떨 때 막 낙심이 되고 너무 힘이 없어.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새 힘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러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그러죠.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고침받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를 맺고 풍성하지 못한 것이 풍성하게 되는 역사예요. 성전 문지방 흘러나온 물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서 여기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 그 생수가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내 영혼으로 흘러가고 내 사업장으로 흘러가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적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리고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변화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아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뭄이 온다고 뭐 두려워합니까?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이렇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요, 꼭 은혜 못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 가까이 하면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 맨날 불평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그러면은 굉장히 감사의 바이러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바이러스에 전염돼서 나도 막 감사하게 되고 이러는데 불평이나 불만이나 불신앙은 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전파력이 강해. 그리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뭐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온 집이 구원받은 노아.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가는 곳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지혜왕 솔로몬.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 다른 때는 모르는 주일날 낮에는 최고로 이쁜 옷 입고 오세요.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남성들은 전부 다 넥타이 차고 오시고 최고로 멋있는 그런 모습. 애식장 갈 때는 막 머리
미장원 가가지고 하고 막 제일 멋있는 옷 입고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올 때 어떻게 돼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대신 그 나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올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요. 이게 뭐냐? 내 마음과 정성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기독교 선교 137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지금같이 무슨 막 난방시설 냉방시설 돼가지고 따뜻한 물 찬물 나온 게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토요일날 가서 물 데워가지고 아니면 찬물로 그 목욕 재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옷을 다 데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정성이 부족해요. 얼마나 구약 시대에 예배를 드리려면 양이나 소를 가져가서 이걸 가죽을 벗기고 이걸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똥을 다 이걸 씻어서 버리고 막 이런 거 하려면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스리빠를 지질 긁고 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 아주 예배만큼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어땠냐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자에게 자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계속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랴.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25절부터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이건 뭐예요? 우리 삶의 터전 사업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병을 고쳐주신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해요.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중간에 뭡니까? 임신했다 낙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낙태하는 자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태문을 하나님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중간에 자기 수명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사고나 재난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 날수를 수명을 다 채우지만 죽는 사람이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에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축복받는 방해물을 장애물을 멀리해야 돼. 축복받을 수는 가까이 해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네가 율법체. 하나님께서 이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것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은 네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게 된대.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창대하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백배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도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범사가 잘 돼. 그 다음에 말씀대로 하면 어때? 건강에 복을 주세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병들을 쓸 때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져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다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정말 여기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렸는데 가서 보니까 천국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꼭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정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야 됩니다. 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구원만 받으면 됩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하고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복받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을 멀리하라고. 그리고 축복받을 수 있는,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뭐하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너무 저는 보면은요,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때 너무 하나님께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예배 들어오는 걸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예배를.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해도 어떻게 돼? 여러분 아마 옷 중에서 제일 멋있는 옷,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상의 모습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절 강건하려면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내 영혼이 잘 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요? 범사가 잘 돼요. 내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사업을 합니다. 뭐 직장생활 합니다. 뭐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의 영혼이 잘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범사가 잘 됩니다.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왜 건강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에 부딪히고 막 염려할 거, 걱정스러운 문제 이런 게 생겨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잖아요. 그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모든 짐을. 응? 염려, 근심하는 시간에 가서 하나님께 그걸 기도로 맡겨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염려, 걱정 안 하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근심,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다 뼈가 부실부실하고 골다공증 걸리고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그리고 또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치료해 주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도 잘 되고 성령 충만해. 범사가 하나님 도와주니까 잘 되고, 그 다음에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건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원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 막 뭐가 어려운 일 있고 내가 힘들고 이렇게 공고하고 여러분 삶이 어떤 안 풀리고 막 육신이 힘들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 더 우리가 뭘 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영혼이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막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안 되던 그런 일들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범사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아멘. 기도를 깊이 해보신 분들, 내가 막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 가득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이런 음성 딱 들어버리면요, 눈물 콧물 다 쏟아져. 그리고 내 앞에 아무리 컴컴하고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힌 거 있으면 다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한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